김호중의 성악가로서의 위상이 세계적이라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입니다. 김호중의 음악을 듣기 위해 세계 음악 팬들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영어 자막 SNS에도 뜨거운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호중이 앳된 얼굴로 부르는 내순 노르마 무대 관련 영상에는 영어로 격려하는 글도 눈에 띕니다. 팬들은 이 관련 영상에 세계로 비상하는 김호중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을 지지하는 아리스는 카네기 홀에 서는 모습을 그린다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모습 김호중은 미소년 같은 모습으로 절정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또 다른 SNS에는 조수미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조수미와 김호중이 같은 노래를 부른 것을 엮은 것인데요. 김호중은 노랫말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호소력 짙고 탐원할 수 없는 슬픈 감성을 드러냈습니다. 김호중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라는 노랫말을 토해내듯 뱉어내 팬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트바로티 김호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CBC 뉴스 채널 고정.